솔루션 파트너로서 우리들이 당면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연결과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을 때 그때서야 진정 상생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팀처럼 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관계, 그래서 서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진정한 상생 아닐까요? 상생이란 거래가 아니거든요. 뜻과 철학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먼 미래, 큰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음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놓인 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문제를 직시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구와 모두에게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죠. 바로 SK 에코플랜트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오늘날 가속화되어가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뒷받침하며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에코 파트너스와 힘을 모을 때 가능하죠.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직적인 아웃소싱 개념을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동반 성장을 추구해왔기에 상생의 위대한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친환경 기업으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게 우리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며 보다 나은 새로운 방향으로 상생의 길을 만들고 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고자 합니다. 행복나기 협의회란 이름으로 시작된 게 2011년도니까 벌써 11년째가 되었네요. 이러한 그 오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단지 일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희와 비즈 파트너의 관계가 오랜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이 진정한 상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식구라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 모두 한 팀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회의나 업무를 할 때도 수평적인 문화, 열린 문화 그런 느낌이 있고, 일을 할 때도 지시보다는 협의를 하고 존중해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문화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SK 에코플랜트와 함께 일하는 현장은 지원해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상생의 길은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비즈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재무에서부터 인력 채용, 기술, 교육, 판로 개척, 복리후생까지 비즈 파트너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함께 나아갈 힘을 기르고 있으니까요. 기술 개발에도 자금의 적시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필요했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희 기업은 SK 에코플랜트와 발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년 연속 최우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에코파트너스와 함께 동반성장을 추구했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상생, 그 길을 위해 앞으로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 운용 측면에서 사업 수주와 개발에 상생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연결하고 그 연결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바로 건설업을 통해 축적해온 연결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죠. 새로워진 상생을 경험해 보십시오. 친환경에 대한 진정성과 아이디어를 가진 수많은 회사들은 우리의 상생 오픈 플랫폼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나누며 시너지를 확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공간, 지식의 플랫폼을 각각 제공하고 내 외부 조직을 연결하여 뉴테크 소식 및 파트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갑니다. 친환경을 위한 혁신 기술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비즈 파트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및 솔루션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명세 스마트 미터 필름을 사업화하기 위해 세운 네스포유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엽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으로서 만나기 어려운 건설 관련되는 업체들을 만나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요구를 직접 들음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사업화해 나가는 제품들의 성능이나 신뢰성이나 시장의 요구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인력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지는 것이 상생과 협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한 그런 현장 경험들을 저희 그 소프트웨어에 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 평가하고 실험해보는 과정이 참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갖기가 어렵습니다. 현장 적용성을 갖고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계기로 해외 진출의 가능성도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가장 반가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열린 플랫폼에 모여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며 SK 에코플랜트와 함께 성장하기를. 그래서 지구는 더 건강해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어떤가요? 이것이 곧 SK 에코플랜트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펼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 굿 임팩트를 파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상생을 심는 SK 에코플랜트입니다.